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저항하고 전압원 이 두 가지로 같은 값의 회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대분한 이렇게 빠르게 하고 이제 실전 문제 풀면서 알아보죠. AB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지금 푸는 문제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V 여기 7옴은 쓸모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잖아요. A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AB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6옴에 걸리는 전압이네요. 12V가 6옴에 걸리는 거 전압 분배 법칙 전체 저항 3 더하기 6 6옴에 걸리는 전압은 6옴을 써줘야죠. 9분의 6 3으로 나누면 3분의 2 4, 2, 6, 4, 2, 8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AB는 8V네요 여기 V라고 쓸 때도 있고 E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전기기사에서는 기전력하고 전압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린 더 나아가서 EAB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압 이것은 태분한 등가전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거는 8V였던 겁니다.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기출문제였으니까 3, 6, 7 여기 3, 6이 병렬이니까 병렬, 7옴, 직렬 합곱, 합곱 3, 6, 18 7 2, 9옴이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 회로가 전압원 8V 저항 9옴으로 이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바뀐 겁니다. 1번 문제 완료. 오케이. 등가 회로를 만들고자 한다. 등가 회로. 등가 회로 나오면 거의 태분한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태분한이라고 했죠? 태분한. 이거 보고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저항 부 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전압하고 저항 하나하나 나왔으니까 완벽하게 태분한 문제입니다. 태분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항 전압 3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0.8옴은 쓸모없다. 이게 열로 가고 이게 열로 가고 그러니까 전압 E는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저항 그리고 3옴에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3V E는 3V R은 이거 단락시키니까 2옴, 3옴, 병렬 그리고 0.8, 직렬 더하면 합곱은 2, 3은 6 0.8 이거는 10분의 10이니까 1.2 0.8이네요 이거는 2옴이네요 3V하고 2옴 답 1번 쉽죠? 익숙해지면 쉬워요. 태분한 오케이 V하고 R을 구하래요. 태분한 이거 유행어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태분한 부죠? 부 이거 전압 어떻게 구해요? 3옴에 걸리는 거 구하면 되죠? 10V 곱하기 전체 저항 3옴에 걸리는 거 5분의 3 6V야 6V R은 2, 3 더하고 아까랑 뭔가 저항하고 전압이 되게 비슷하네. 기출문제가 돌고 돌아서 그런가 봐요. 2옴하고 3옴은 병렬 0.8 이게 왜 병렬인지 아시죠? 이제 전압원이 단락되니까 마지막으로 하자면 이제 귀찮을 정도로 해야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2옴하고 3옴 2옴하고 3옴은 병렬 2옴하고 3옴은 병렬 합 곱 1.2 0.8 더하면 2옴
그러니까 V는 6, R은 2. 끝. 이제 노튼으로 왔네요. 노튼. 노튼하고 태분한하고 차이점은 태분한은 전화번하고 저항, 직렬. 노트는 전류원하고 저항,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1번식이 2번, 3번으로 변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2번이 3번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관계식은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전화번호하고 태분한에서 노튼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태분한하고 노튼하고는 쌍대관계니까 변신할 수 있는 거죠. 합성저항을 구할 때는 전화번호는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2번을 전화번호를 단락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전류원을 개방하면은 이거 없어져 버리고 개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저항은 같다. 노튼하고 태분한하고 등가 저항은 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태분한하고 노튼하고 등가 저항은 같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다 전기기사 기출이에요.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많이 출제된 것들 기출 문제입니다. 태분한 정리하고 쌍대관계인 것은 답 노튼. 끝. 쉽죠? 노튼은 거의 7, 8년에 한 번씩 너무 빈도수가 적어요. 그러지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쉽잖아요. 노튼의 정리를 이용한 전류원은 여기서 노튼의 정리를 이용한 전류원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부분을 날려버려요. 여기 부분이 없다.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는 노튼 문제잖아요. 노튼 문제로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10V 2.5Ω 태분한 회로죠? 태분한 등가 회로예요. 이거를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류원을 구해봅시다. 우리는 태분한하고 노튼하고 쌍대관계라고 했어요. 이거를 노튼 식으로 변경하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화살표, 플러스 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주고 저항은 병렬로. 저항은 같다고 했죠? 2.5. 전류원이 묻는데 전류원은 어떻게 하냐면 V하는 딸아이를 이용해서 그럼 R분의 V가 I잖아요. R분의 V, I를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V, 10V, 저항 2.5. 그럼 뭐예요? 4네요. 4A. 쉽죠? 그냥 태분한 저항에서 태분한 저항, TH가 태분한이에요. 태분한 저항으로 태분한 전압을 나누면은 노튼 전류가 나와요. 노튼. 노튼 전류가 나와요. 이 식 하나 알고 갑시다. 태분한 전압을 태분한 저항으로 나눠주면은 노튼 전류가 나온다.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한 5년에 한 번씩, 5년이나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노튼하고 태분한.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기 전에 딱 봤을 때 25매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전력 공식도 알아야 되고 전력 공식 알아야 되고 두 번째 25매를 살려놔야 돼요. 25매를 살려놔야지만 25매를 살려놔야지만 25매 저항이 소비되는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보기 쉽게 바꿀 거예요. 이 문제는 중첩의 원리로도 풀 수 있겠죠? 중첩의 원리를 풀면은 여기에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는 태분한 정리하고 노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태분한 저항이 3개 있죠? 이거는 태분한 쓰면 되겠고 이거는 전류원 있고 저항 있으니까 노튼 쓰면 되겠죠. 풀어봅시다. 반으로 쪼겠습니다. 25물 빼고 25물 살려야 돼요. 25물 살려야 되니까 이 3개 저항을 태분한 저항으로 바꾸면 안 돼요. 태분한 저항으로 바꾸지 말고 25문 살리자. 여기 태분한 전압부터 구해볼까요? 우리는 1, 4 태분한 전압은 4, 5매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전체 저항분의 4옴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태분한 전압 그리고 태분한 저항 말고 1옴하고 4옴만 합치면 돼요. 병렬이죠.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1옴하고 4옴하고 병렬 연결해 봅시다. 그럼 몇이죠? 합 고 그러니까 5분의 4옴 다 구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하려면은 전류원하고 저항 병렬로 연결되면은 이거는 태분한 전압으로 여기가 화살표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항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노튼 태분한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태분한 전압 어떻게 구해요? 5옴은 그대로 이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 5, 30 30V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나 확인해 볼까요? 30V를 태분한 전압을 5옴 태분한 저항으로 나누면은 6이 되죠? 6A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아까 전에 했던 식 이걸 바꿨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었지? 27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4 저항이 하나로 바뀌었고 25문 살렸고 5분의 4옴 이렇게 했고 노튼하고 태분한 바꾼 거는 5옴 30볼트 5옴 30볼트 5옴이 전압원 위에 있는데 밑에 가도 됩니다.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식이 구해졌으니까 전체 전류를 구해볼게요. 전체 전류 I를 구해볼게요. 왜 I를 구할 거냐면은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RI 제곱이 있어요. 25매 걸리는 전력을 구하려면은 25옴 곱하기 전체 전류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를 구하기 위해서 VR는 딸 I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항이 다 더하면은 5분의 4 더하기
이걸 쓰는 겁니다. 5분의 4 더하기 20 더하기 5 전압은 이게 이거가 붙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에 10, 30이라고 하면은 하나에 플러스 마이너스 40볼트로 하나로 변경될 수 있어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방향이 같기 때문에 40볼트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압을 이거 더하기 이거 하겠습니다. 30 계산해 보면은 아 이거 여기 곱하기네요. 하면은 2A가 나오네요. 2A. 그래서 여기 전류 2A인데 이거를 또 여기다 넣어주면은 P는 2는 4 80W가 되네요. 답은 80W.